오늘 본문 이 말씀은 다른 우리 공간복음서의 말씀에 의지하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오늘 이 본문에는 감람산 이렇게 나옵니다만 다른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이 감람산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습관을 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올리브산,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처음 올라오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이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이 생각도 의지도 없는데 그냥 몸에 익숙해서 하는 그런 습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를 하고 주님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바로 이 습관이라는 이 단어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행하는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 몸에 잘 정착이 되고 또 수긍이 돼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이 가장 정말 익숙하고 좋은 일처럼 여러분에게 습관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으로서는요, 그동안 수 없는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겠지만, 육신적으로 드리는 최후의, 물론, 우리가 가상치런 십자가에서 말씀한 것도 기도라고 할수 있다면, 오늘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는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기도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간단하게 기도하지 않고 정말 목숨을 내건 그런 피흘림 같은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동산에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이제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 여러 제자들과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 갔습니다만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세 사람을 따로 불러서 더 깊은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세 사람을 이제 따로 떼어놓고 주님께서는 더 깊은 곳으로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혹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돌을 던질 만큼 서로 이렇게 소리가 좀 들릴 수 있고 또 서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에 더 깊이 들어가셔서 주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가룟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인데 이 11명의 제자를 같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초청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을 주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셨고 또 그들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혹은 다른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그 마음과 심령과 믿음의 정도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사실 이 지금 동산에 올라오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일련의 그 십자가 여정을 주님께서 걸어가실 때 물론 그들이 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100%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가고 있는 그 여정 자체가 주님께는 큰
두려움이고 또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만 안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주님께서 박해를 받고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것을 100% 다 알아듣고 이해하고 믿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나 그런 두려움들, 그런 것들을 제자들이 감지할 수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또 혹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은 지금 외적으로 예수님께 지금 몰려오고 있는 이런 어둠들, 죽음들,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 두렵고 그리고 이 두려움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어떤 그런 불안감들 이런 마음들을 총체적으로 유혹 혹은 시험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그런 두려운 마음 또 불안한 마음 가질 수 있죠. 사람이니까. 자, 가질 수는 있지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돼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두렵습니다. 내 마음은 떠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은 불안해요. 그러나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을 의지하고 들어갈 때 주님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를 위탁하고 나를 내어 맡기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떨어져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일도 있지만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사람으로서 취할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는 이런 장면들 가운데 무릎을 꿇는 일들이 그렇게 흔하게 보이진 않죠. 다 이렇게 의자를 통해서 우리가 앉고 서기 때문에. 그러나 캐톨릭만 해도 미사를 드릴 때 같은 의자를 이용하지만 이렇게 기도단을 만들어서 기도할 때는 그들이 일어나서 무릎을 꿇으면 그 이제 나무대에 걸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캐톨릭은 이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이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 개신교에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것과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굉장히 다른 그런 마음가짐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몸과 내 의지를 굴복시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의자 앉으면서도 내 마음이 정말 굴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의자에 앉으면서 뻣뻣하고 목이 굳은 자세로 기도하면 무릎 꿇는 이 의미를 우리가 완전히 놓쳐버리는 거죠. 서서 하든 의자에 앉든 무릎을 꿇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과 몸을 주님께 고복종시키고 굴복하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그 무엇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이 정지되면 우리는 그냥 흙과 먼지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 실제로 몸으로 무릎을 꿇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굴복시키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자세가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과 기도의 시작은 바로 무릎을 꿇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나의 자아가 살아서 기도하는 것이고, 무릎을 꿇지 않는 예배는 내가 나의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4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잔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바로 죽음의 잔입니다. 피 흘림의 잔입니다. 고통과 아픔의 상징인 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이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시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하나님 신성, 그 하나님의 그 전능성, 하나님의 그 영원성,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지 않고 인간성을 가지고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같이 배고프시고요,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시고요, 아픈 사람 보면 치근이 오시고 국민이 여우셨어요. 자,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말씀을 전할 때도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에 맞는 삶을 사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는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예수는 피하고 싶습니다. 인간 예수는 잔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예수, 아버지의 뜻을 더 바라봐야 되고, 이제까지 그랬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원을 더 이 땅에서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를 악물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먹는 이 과정, 이것이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의 기도 장면이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오시는 장면이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자고 있느냐?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렇게 정말 애절하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세 번을 부탁하는 장면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 누가 보면 그것들이 다 생략됐어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려고요. 제자들에게 생각이 분산되지 않도록 예수님께 초점을, 포커스를 두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이 본문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저도 기도의 과정을 여러 번 겪었지만 처음부터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의지로 내 생각으로 마음 먹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절박한 때, 절실한 때, 막다른 그 지점에 이르러서야 배우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고 이렇게 간절히 애쓰고 더욱 힘쓰게 되더라고요. 어찌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환경을 통해서 주님밖에 볼 수 없는 이 세상 문을 다 닫고 하늘 문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어 여기 힘쓰고 애쓴다는 이제 히브리 원어 그 의미를 보면 마치 전투하는 것처럼 싸움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쟁취하고 싸워서 이겨야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을 꼭 내가 취해야 될 때 행동이죠. 죽자 살자 싸우는 거죠. 야곱이 됐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했던 그 상황 또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그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한 그 모습 누구에게나 이런 때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만 몰입돼서 주님께만 내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는 그 정성, 그 간절함, 그것이 하늘 문을 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쓴 것을 이제 땅이 마치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고 묘사한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애쓰고 힘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묘사가 없어요.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런 표현을 쓰시지 너희들이 정말 슬퍼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너희들이 잠을 자는구나 이런 묘사가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이 슬픔이 절망이 되니까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포기한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기도도 포기하고 내일도 포기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잠이 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잠은 잘 수 있지만 영의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잠든 영혼들이여 깨어라 하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항상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46절 마지막 절이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 처음 시작할 때 40절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표현하셨는데 여기 46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니까 유혹과 시험이라는 이 지금 단어가 다를 뿐이지 지금 의미는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계시면 막 예배가 이렇게 예배 장소에서 중단될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반문하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혹은 잘 이해력이 없는 그런 신자들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자기 식구 가운데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이제 극단적인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격리돼서 자기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2주 동안 갇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럴 때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코로나19로 시험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 일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이 정부에 향해서 혹은 어떤 교회 모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대립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힘내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되어 기도하라.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인간관계 속에 어떤 사역 속에 또 우리가 하는 어떤 부르심 속에 많은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그 속에 시험에 빠질 확률들, 시험에 빠질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그 경외하는 마음을 좀 제대로 배웠다고 하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야곱의 형 에서를 생각할 때 에서가 동생에게 자기의 어떤 축복을 빼앗겼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장자로 태어난 이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던 것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정말 나는 이 장자권에 대해서 그렇게 야곱처럼 더 귀중하게 더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 동생이 흘러갔는데 내 잘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갖고 나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장자로서 에서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했다면 아마 믿음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물론 과거일을 만약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거의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쫓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너무 중요하고 이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몸부림을 치며 그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탐욕스럽게 만드는 요인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눈만 감고 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현실이 보여도 그런 현실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를 위해 주시고 그분의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살, 내가 흐려야 될 피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가 나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축복과 영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유혹을 바라보고 욕망을 바라보고 탐심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그 길을 걸어가시며 이렇게 마치 영적 전쟁을 하듯 기도하신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난 믿음이 있어서 끝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그랬다면 왜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이 유혹이 크단 말이에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크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저는 쓰러지기 쉽습니다. 전 유혹에 너무 약해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도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한 거죠. 이 고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더 가까이 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진심으로 전심을 다하여 찾고 찾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가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수 있지만 주님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기를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손에 있는 능력과 그분의 재물과 치유의 역사를 구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그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의 참된 의미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골방에 들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골방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교우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민족, 이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온 세계 열방 흩어져 선교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당신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더욱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많은 정치인들 또 방역 당국 또 의료진들 많은 환자 자원봉사 여러 사람들의 그 수고가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께서 가신 길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